안녕하십니까. 사회순수입니다. 네, 저희 누나 하리지선은 아침부터 방에서 시름시름 알아가며 편집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누나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오늘은 혼자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혼자서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급하게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혼자서도 잘해요. 네, 제 1회 혼자서도 잘해요에서는 어떤 것을 해볼까 하다가 마침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겠다, 좀 위험하지만 혼자서 이발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도움 없이 저 혼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네, 저는 지금 머리를 자르러 이제 가고 출발했습니다. 미용실은 저희가 숙소 앞에 지나다니면서 본 그 미용실을 갈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 전부터 머리는 자르고 싶었는데 이제 나라마다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솔직히 많이 자르진 않을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안쪽 머리만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안쪽 머리만 자른다고 해서 겁쟁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완벽하게 맞고요. 저는 겁쟁이입니다. 네, 말하는 순간 벌써 도착을 했고요. 집 앞이라 금방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헤어컷? 예. 오케이. 오케이. Okay. Short little bit. Here. Okay. 1mm. Okay. 그리고 여긴 이니 라인. 깔끔하게 clear. 네. 하이. Got it. Okay. 조금 깨줘. 우리 이제 좁자.
and wash. 네. 오케이.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생각보다 미용사분이 되게 이게 진짜로 능숙하게 스킬이 되게 좋으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예상하던 것보다 좀 많이 잘리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분명 조금이라 했는데 이만큼 잘랐더라고요. 분명 이랬는데 왜 이만큼 잘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랑 되게 좀 미용 기구들도 다른 것들도 많았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아니었나. 다음에 머리 자를 때 조금 더 언어를 익히고 가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네, 오늘 제 1회 혼자서도 잘해요는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는 잘랐고요. 제가 혼자서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누나가 해석해주면 제가 그 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